여러분, 이거를 다 보게 되면은, 이게 다 여러분들 어디로 연결되는 거 하니까, 지금 이제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하고, 좀 어렵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거를 반전시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실 거라고요. 대통령이 여러분들 지지도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짓말이죠.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가지게.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호불호가 어떻게 바뀌어가는 것은 본능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대통령의 지지도가 20%대까지 육박한다는 것은 그건 어마어마하게 위험 신호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국면을 반전시킬 수 있는 소재는 반드시 필요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하루 전에 이런 보고를 받고 바로 실행에 옮겼거나, 아니면 뭐 대통령실에서 뭡니까? 그렇게 그 끈을 가지고 작업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 국정 브리핑, 그것도 첫 번째 국정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이런 발표하는 걸 보고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능적으로 보면 뭐, 아유, 저거는 저렇게 해서 안 되는데. 저분이 그냥 국민을 좀 전환하시기 위해 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기후위기를 바라지만 가능성 면에서 굉장히, 지금 여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들이 전부가 여러분 다 뭡니까?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치렀던 비용 청구서거든요. 가면 갈수록 계속 지지율이 떨어져 온 겁니다.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께서 옳은 길을 선택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가. 정도를 긋지 않았던 겁니다. 모든 것이 국면 전환과 지지도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종의 단발성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실패한 거죠. 몸에 한방이 완전히 붙어 있는 겁니다. 한방. 한방에 대한 추억. 이런 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할 때마다 어려워지는 거죠. 2024년 4월 총선 이전에는 의료개혁이라는 한방을 가지고 완전히 뭐죠? 의료 분야를 괴멸시키는 수준까지 가져간 겁니다. 그 문제가 채 해결되기 전에 영일만 유전 국정 브리핑을 들고 나온 겁니다. 물론 이번 사건도 대통령은 전혀 관계없이 보고를 받아서 하겠다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사람들이 좀 책임을 지겠죠. 그러나 이 문제가 이번에 발화가 돼가지고 그냥 덮일 것 같지는 않네요. 오늘 그 액트지오나 이런 고문으로 계신 분이 어떻게 이런 발언할지는 모르겠는데, 진실되게 그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본인의 전문가적 소양에 따라서 결정을 내렸으면은, 그러면은 뭐 책임을 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만일 기획을 했다, 기획된 그런 행사다, 그렇게 보게 되면은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뭔고 하니까 윤 대통령은 착실함이란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여타 정치를 오래 안 하셨지만 정치인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냥 한 방을 터뜨려가지고 국면을 여러분들 전환하는 부분에 굉장히 익숙하신 분이구나. 그럼 뭐 이렇게 된통 당하는 거죠.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파헤칠 거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